특별히 골절을 전공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계기요? 예, 제가 원래 공부하기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슬관절을 공부했어요. 저도. 슬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 쪽. 예, 예. 그래서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전공하는 무릎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에서 발령을 처음 받았는데, 슬관절을 한 4년 정도 한 거죠. 짧게 네.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 이제 많이 다치는 인대 중에 하나가 후방십자인대라고 네. 그 운동선수들 많이 다친 그 그렇죠. 인대 손상이 있는데, 그 수술을 저도 관절경으로 수술을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수술방에서 수술했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서 딱 수술 전보다 좋아 보이는데 예. 나중에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점점 그 수술 전처럼 또 흔들거리고 아.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초보자라서 아마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당시에 굉장히 이름난 그 슬관절 전문 교수님들한테 수술을 받고 네. 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외래로 찾아온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 아, 그분들도 또 수술 후에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수술 잘 해도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회의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의 사정 때문에 제가 전공을 바꿔야 될 상황에서 네.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아, 골절이라는 분야가 한번 해보면 좀 흥미롭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전하실 때 골절 외상이 전문 분야로 좀 나눠져 있지는 않았죠? 거의 네. 없었죠. 그러면 전문의가 없었고 전공 자체가 없으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학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되게 독학을 통해서 제가 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긴 기간 거쳐왔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주로 한 것이 네. 수술 전 계획을 아주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절 수술 하나 하기 위해서 막 며칠씩 그림을 네. 그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방에서 인조뼈 모델에다가 뼈 모양을 그 골절선을 이렇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수술 기구를 꺼내다가 수술 뼈를 맞추는 연습을 막 해보고 네, 그렇게 하고 들어갔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절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프로블럼 솔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당연히 책 읽어보고 했었는데 네. 그 스스로 고민을 깊이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갔던 과정이 네. 제가 이렇게 골절을 전문가로서 네. 커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